프로축구 울산 HD의 제12대 사병탑으로 취임한 김판곤 감독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김 감독은 능동적인 공격,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 K리그 3연패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울산 문수축구장을 찾아온 17,000명의 축구팬들. 울산 HD의 지휘봉을 잡은 김판곤 감독의 데뷔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떠난 어수선한 분위기 속 선두 경쟁에서 밀려난 울산 HD. 신임 감독에 대한 팬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팀은 잘 재정비해 주셔가지고 사실 새로운 팀으로 다 각성을 시켜가지고 더 성장시켜가지고 또 3연패 도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승하고 3연패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뒤통수 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FC를 호랑이 굴로 불러들인 울산 HD는 김판곤 감독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전반 30분 얻어낸 상대 자책골을 끝까지 지키며 1-0으로 이겼습니다. 실점 위기가 수차례 찾아왔지만 모두 조현우의 슈퍼세이브에 막혔습니다. 잘 가세요 노래 뭐 나도 항상 뭐 예 그게 오면은 그 노래 하면은 뭐 저도 즐거웠었고 오늘 뭐 그 노래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막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능동적인 공격, 공격적인 수비를 목표로 팀 내 무한 경쟁을 선언한 김판곤 감독. 28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그에게 리그 3연패라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